안녕하세요. 자연어 처리 초보자의 버트 도전기라는 주제로 발표할 커먼 컴퓨터의 인턴 김용기입니다. 먼저 제가 했던 파이썬과 딥러닝을 이용해서 만든 프로젝트들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로 안내 AI로 시각장애인에게 인도와 차도를 구분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인도에서 벗어나 차도로 가지 않도록 하는 안내견 역할을 하는데, 고등학생 때 딥러닝을 공부하면서 만든 프로그램이 이렇게 중앙일보에 나와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작년에 1년 동안 정보과제를 통해 인도 보행 데이터 구축 사업에 참여하면서 실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GitHub에 이 프로젝트의 파이썬 코드가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좋은 기회로 네이버 클로바 AI에서 인턴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뉴스에 나온 수화를 학습시켜서 음성이나 텍스트를 수화로 바꿔주는 인공지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고3 때 진행한 프로젝트라 학교를 다니면서 논문을 썼습니다. 다만 아직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퓨처 워크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네이버 클로바 AI 팀에 있을 때 개발되었기 때문에 GitHub에 공개되어 있진 않습니다. 지금은 1학년 1학기를 마친 대학생이고, 블록체인 분산 컴퓨팅을 만드는 커먼 컴퓨터라는 회사에서 여름방학 때부터 두 달째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동안 관심이 많았던 자연어 처리 분야에 도전을 해봤습니다. 진입장벽이 높기도 하고, 컴퓨팅 자원이 많이 필요해서 그동안 못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충분한 자원을 제공받아서 이번에 자연어 처리 분야에 처음 입문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최근에 버트라는 모델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장 시퀀스가 들어왔을 때 텍스트에서 특징을 뽑는 언어 모델인데요. 버트란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의 약자로 2018년에 구글에서 공개한 모델입니다. 버트 언어 모델을 학습할 때 Masked Language 모델과 Next Sentence Prediction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은 오른쪽 사진이 설명을 해주고 있고, Next Sentence Prediction은 왼쪽 아래 사진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은 입력 문장에 마스크로 빈칸을 뚫어서 양쪽 맥락에서 빈칸의 단어를 예측하도록 하는 학습 방법이고, NSP는 원래 문장과 랜덤한 문장을 섞어서 주었을 때 해당 문장이 다음 문장인지를 is next, not next로 예측합니다.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방식이 주로 쓰이는데, 인터넷에 있는 언어 데이터에 그냥 빈칸만 뚫어도 언어에 대한 확률적인 매핑이 되어서 각 단어가 어떤 뜻인지를 알수 있게 됩니다. 버트가 기존의 NLP 분야에서 쓰이던 방법과의 주된 차이점은 기존의 워드 투 벡터와 같은 방법은 한 단어의 뜻을 숫자로 나타냈다면, 버트는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통해 단어의 좌우 맥락을 고려해서 의미를 파악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라고 하면 과일 뜻도 있지만 다른 뜻도 있는데, 아래처럼 문장을 통째로 학습하면 맥락에 따라 다른 맵핑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기존에는 단어마다 인코딩을 해서 RNN과 같은 시퀀셜한 모델에 다시 넣어줬다면, 트랜스포머 모델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텐션이라는 단일 모델 구조를 통해서 더 높은 정확도와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최근에 알파고 2015년 이후로 딥러닝을 적용하면서 영상 처리 분야와 음성인식 분야에 큰 성능 향상이 있었는데요. 자연어 처리는 2019년까지 큰 빛을 발하지 못하다가 버트 모델을 기점으로 큰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은 구글 트렌드 그래프인데, 자연어 처리 분야가 서서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입니다. 또 제가 자연어 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언어는 인간과 다른 동물들을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기계가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인간의 지식을 매우 빠른 속도로 빠들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어 처리는 인공지능이 삶에 녹아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스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자연어 처리 태스크는, 랭귀지 모델은 가장 쉬운 예로 검색어 추천을 예를 들수 있고, 텍스트 분류는 감정 분석, 스팸 분류, 질의 응답은 질문에 대한 답을 글에서 찾거나 답하는 태스크입니다. 텍스트 제너레이션은 말 그대로 글쓰기인데요. 책이나 뉴스 기사를 쓸수 있고, 챗봇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Summarization은 긴 글을 주면 개요를 작성해주는 태스크, Translation은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를 예를 들수 있습니다. 저는 버트로 뭘 해볼까 하다가 Question Answering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사진처럼 질문과 컨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답에 해당하는 부분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찾아야 하는 태스크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입력 문장이 한 문장 들어왔을 때 리퍼런스 텍스트 안에 어느 부분에 답이 있는지를 찾아야 하고 시작 지점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부분과 끝 지점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부분의 스팬을 출력을 합니다. 스쿼드는 더 스탠포드 퀘스천 앤서링 데이터셋으로 2016년에 시작된 영어로 된 챌린지인데 저는 한국어를 해보고 싶어서 찾은 것이 코커드 2.0이라는 태스크입니다. 역시나 리더보드에는 대기업들로 꽉차 있어서 많이 어려워 보였는데요. 과연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일단 해보자 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이 리더보드는 코커드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코커드 1.0과 2.0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1.0은 짧은 텍스트에서 답을 찾는 것이고, 2.0은 위키피디아 한 페이지 전체를 줬을 때 답을 찾아야 됩니다. HTML 텍스트가 쭉 주어졌을 때 답의 시작 지점, 저 사진에서는 3024번째 글자에서부터 3031번째 글자에 있는 SK 이노베이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특이한 점은 결과에 HTML 태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는 프리트레이닝과 파인튜닝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프리트레이닝은 많은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언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이라면, 파인튜닝은 주어진 태스크에 맞게 모델을 약간 수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QA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한글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고 적은 QA 데이터로 파인튜닝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코쿼드에서 점수가 잘 나오면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성능이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 코쿼드도 파이썬으로 작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머신러닝 분야에서는 사진 처리, 텍스트 처리, 음성 처리 등 전부 코드를 짤수 없기 때문에 패키지라는 것을 설치해서 불러와서 쓰는데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다르게 확장성이 매우 좋아서 원하는 기능은 대부분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에 비해 훨씬 간결하기 때문에 같은 기능이라도 파이썬은 500줄이면 C++이나 자바는 1000줄 이상의 코드가 되는 것이죠. 파이썬을 하다가 다른 언어를 쓰면 이게 안 돼라는 순간이 엄청 많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당연하게 쓰는 기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다시 코커드로 돌아와서 제가 올해 7월부터 코커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그동안 NLP 분야 공부랑 전처리 코드를 만들고 지금 발표 자료를 만드는 시점에서 리더보드에 베이스라인을 넘겨서 11일까지 성능을 올렸습니다. 아직 시작한 지두 달밖에 안 돼서 본격적인 연구는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이 영상이 올라갈 시점에는 리더보드에 올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버트 관련 공부하면서 좋았던 링크를 모아둔 것인데요.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이라 여기 QR코드나 링크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발표에서는 NLP 분야 개념을 따로 안 다뤄서 여기에 올라가 있는 링크만 봐도 2020년 연구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버트 모델 공부에 도움이 된건 허깅 페이스 트랜스포머라는 버트 모델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파이썬 라이브러리인데요. 파이토치와 텐서플로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모델 이름만 넣으면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코드 한 줄로 바꿔가면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위에 사진은 서울 is the capital of 빈칸이라는 문장을 주고,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를 예측하는 것인데요. 코리아의 확률이 48%로 한국의 수도가 서울이라고 정확하게 예측을 했죠. 위에 코드처럼 모델 이름을 입력하고 태스크를 지정해주면 되게 짧은 코드로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학습 코드는 조금 더 늘어나긴 하는데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 몇 배는 수월하게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쿼드를 해보기 위해서는 데이터셋을 받아야 하는데 코쿼드 공식 사이트에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은 7기가 정도가 되는데요. 1000개의 질문과 답변, 그리고 그 답변의 출처가 될수 있는 위키피디아 문서가 JSON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허깅 페이스 트랜스포머의 GitHub 리포를 보면 스쿼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스쿼드는 영어로 된 데이터셋을 입력받기에 코쿼드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데이터셋 자체의 형식은 거의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흐름을 타고 모델로 들어가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위키 문서와 질문 그리고 답변을 토큰으로 이어서 로우 텍스트로 입력하고 형태소 분석을 해서 토큰으로 만들고요. 이 토큰을 딕셔너리로 라벨링하여 벡터 값으로 치환합니다. 아시다시피 파이썬 3는 한글은 유니코드로 처리가 되는데요.
같은 양의 데이터를 영어로 넣었을 때와 비교하면 한글의 경우는 메모리 사용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스쿼드 데이터셋이 40MB밖에 안 되는데 코코드가 7GB이다 보니 구글에서 공개한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메모리 사용량이 200GB를 넘게 사용해서 파이프라인을 바꿔줘야 했습니다. 제이슨을 한 번에 로드하는 대신에 한 질의응답 세트씩 로드해서 레디스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다시 불러와서 전처리하는 방식으로 트레이닝 시 메모리 사용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학습에 필요한 순간순간에 데이터만 불러오게 하고 나머지는 파이썬의 가비지 컬렉션에 맡기는 선택을 하면서 메모리 사용량도 70GB로 줄이고 성능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의 자체 내장 라이브러리인 멀티프로세싱을 사용해서 CPU 256개를 병렬 처리하면서 10시간 걸리던 전처리가 3분으로 단축되기도 했습니다. 펑션 툴의 파셜과 멀티프로세싱의 풀이 매우 궁합이 좋았습니다.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병목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글 지원을 위해 추가로 작성한 부분에서 특히 병목이 생겼는데요. 파이참에서 제공하는 프로파일러를 사용해서 각 함수가 얼마나 걸리는지 무엇을 호출하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능 저하의 병목점이 어디인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화면은 판다스에서 값을 가져오는 화면인데요. 값을 가져오는 데만 37초가 걸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코드는 다음 장에 있는데요. 왼쪽의 코드가 바로 그 코드입니다. 판다스의 리드 CSV 기능을 이용해서 아주 큰 용량의 CSV를 파싱하고 필요한 값을 레디스에 삽입했는데요. 하지만 판다스에서 값을 가져오는 부분이 느려서 레디스에 추가하는 성능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CSV 파일이 웰 포맷된 파일이라서 그냥 파이썬의 기본 내장 포문을 파일을 열어서 한 줄씩 받은 다음 스플릿으로 쪼개서 처리했더니 충분히 빠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 네이티브가 좋더라고요.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도와준 링크를 아래에 첨부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정확도가 이상하게 안 나와서 분석해보니 한글이랑 영어의 유니코드 처리 방식이 달라서 이밸류에이션 할때 모두 오답 처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렇게 조합형으로 쪼개진 한국어 음절들을 스트링으로 조인하니까 제대로 된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답이 조합형으로 되어 있어서 완성형인 실제 정답과 바이트 레벨에서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다행히 유니코드 데이터라는 내장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유니코드 노멀라이즈라는 간단한 해법으로 해결을 하긴 했는데 잔어 처리 분야가 공개된 노하우가 많이 적어서 특히 한국어에서는 직접 문제를 겪고 삽질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저처럼 이 문제를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직 시작한 지두 달밖에 안 되어서 많이 한게 없는데요. 그래도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목표에 어느 정도 근접을 했고 하다 보니 전처리가 만만치 않게 많고 어려워서 사실상 두달 동안 전처리만 한것 같습니다. 코쿼드는 앞으로 성능을 많이 올려서 1등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핫한 GPT-3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이게 특별한 이유는 이렇게 긴 텍스트를 추가적인 학습 없이도 사람이 보기에 그럴듯한 텍스트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소설을 쓰기도 하고,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엑셀을 다루기도 하고,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일들을 너무 잘 해냅니다. 왼쪽 예시처럼 사람이 말하듯이 굉장히 잘 텍스트를 생성해내고 있고, 오른쪽 예시는 저 글을 주었을 때 방법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표를 만들어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GPT-3가 잘 되는 이유는 모델의 크기를 200배가량 키웠다는 것인데요. 버트도 상당히 큰 모델에 해당하는데 그것의 200배면 얼마나 큰지 알수 있죠. GPT-3를 한번 학습시키는 데만 5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대신 이렇게 큰 모델을 한번 잘 학습시키면 따로 파인 튜닝을 하지 않아도 예시 몇 개를 입력으로 주면 어떤 태스크든지 제너럴하게 해낸다는 것입니다. 오픈 AI는 이렇게 학습시킨 GPT-3 모델을 유료 API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리퀘스트를 날릴 때마다 돈을 내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번에 해보고 싶은 것이 한국어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GPT-3와 같은 번역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코쿼드에서 연습 삼아 의미 있는 점수를 찍고 GPT-3 모델을 잘 만들어서 공개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라면 대학생이다 보니 글쓰기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데요. 계열을 주면 자동으로 에세이를 써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버트 모델이 상당히 큰 편에 속하는데 개인 컴퓨터에서 쉽게 돌리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GPU 메모리가 12기가는 되어야 학습이 가능한데
GTX 1080 Ti가 8기가 메모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이 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만든 아이오나이즈로 무료로 돌려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벌트에서 서비스 API인데요. 파이썬 리퀘스트 모듈을 이용해서 바로 요청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문장을 버트를 거쳐서 벡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GitHub에 공개되어 있던 벌트에서 서비스를 아이오나이즈에 넣어서 API화한 것입니다. JSON에 넣을 값에 대한 설명은 링크에 보시면 오픈 API 문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웹에서 바로 요청도 가능합니다. 비슷한 예시로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인 CoNLPy도 아이오나이즈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링크와 코드가 있고요. 사이트 내에서도 바로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커먼 컴퓨터가 만든 아이오나이즈는 오픈소스에서 서비스 플랫폼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GitHub 주소를 입력하면 클라우드에 올라간 서비스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무거워서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는 모델도 인퍼런스에 GPU가 필요한 코드까지 다 지원하니 한번 익스플로어 탭을 확인해 보세요. ML 분야에 많은 예시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커먼 컴퓨터는 콜라보레이티브 컴퓨팅 블록체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키워드에 관심이 생기신다면 커먼 컴퓨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고 커리어 탭도 확인해 주세요. 세션에 대한 질의응답은 후원사 부스를 통해서 진행하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연어 처리 초보자의 버트 도전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